두장이 있거든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, 빵 뭐예요? 빵이야 빵. 저쪽에 있네. 아, 뭐야? 자, 웃겠지. 그 사람이 이걸 뜨면 그게 탑탄 같이 심해지는 거. 아, 우리가 몰래 붙이는 거야? 아니 우리끼리는 상의해서 붙이는 건데 만약에 죽을 때 종복이 형 둘이 묶였잖아. 그 사람한테 잡혀버리면은 잡곡할 수가 있어. 지석진 선배님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죽을 필요 없는 거지. 홍지호 누나가 지호 누나나 종국이 형 조 재석이 형도 근데 잘하시네. 재석이 형도 은근히 체력이 형이 되도록이면 게임 방식이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. 근데 우리가 방울이야? 그건 아직 몰라. 가서 정해주는 건데 어쨌든 한 번씩 하는 거야. 전반전 후반전. 우리가 방울일 때는 잡으러 다니는, 잡으러 다니는 거고 아닐 때는 피해 다니면서 미션 수행하는 거. 신무기라는 데 한 번도 안 났던 거래.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.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 신무기로 여하튼 한두 명이 아웃되고 그 대상은 석진이 형이나 방주가 아무튼 어떻게 아저씨야 내 팀은 그냥 팔찌 끊어버릴 거야. 종국이 너는 좋으나 싫으나 광수를 계속 보호하면서 해야 돼. 그래? 내려서 보고 되는 거 아니야? 찾아와야 되는데? 자, 야. 다니죠 처음에는 마음 편하게 마음이 편해 그게? 아 연병 말대로 공격 먼저 하자 좋을 것 같아. 공격하자 겁이 많은 경향이 있어. 아니야 수비하면서 이거 우리 이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후반에 공격하는